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자 후쿠오카에 있는 뽀끼샵이고요. 후쿠오카예요. 네, 삼성동 후쿠오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자 일본 뽑기 한번 또 해볼게요. 요 미니언 사탕인데 안에 약간 핑크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. 아 그래? 아 12가지 콜렉터래요. 아 그렇네. 그럼 바로 움직여야지. 자 배워서 한번 쓰기 전에 그럼 맞아요. 자 후쿠오카에서 진행하는 일본 뽑기. 오 뭐야? 진짜 엄청 걸리네. 어 쉽게 걸려버리네. 하나만. 뜨거워. 근데 만원 넣고 하면 안 돼? 이거 만원 들어가? 아닌가?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리고 보너스 끼 없어. 아. 어저께 안에 미니언이랑 초파초스가 들어있어. 하나만 있는 걸 잡는 게 나을까? 하나만 있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. 딱 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있잖아요. 네. 예. 아. 요아이? 어. 아, 좀. 방향이 안 맞나? 아, 와. 잡았다. 잡았다. 두 개. 오두개 대박 나왔다. 아 귀여워. 오두 개를 이게 예, 좋은데 이게 또 EP 한 번 더 아직까지 괜찮고요. 나도 해볼래. 나도 해볼래. 나 한 번만 해보고. 자 일단 EP로 갔더니 에이 약간 선이 있어서 그렇다. 두 개? 오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. 너무 대놓고 촬영하면 또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. 맞아. 네 약간 숨겨서 조심조심 촬영할게요. 자 정리 촬영. 어? 잠깐만. 아까는 왜 안 내려갔지? 오야 걸려서 그랬나 봐. 아아 잘 들어주는데 근데? 가능성이 꽤나 많이 보이는데요. 응 괜찮은데? 그러면 어디 있는 걸 하지? 아무거나 이해하고 싶어. 혼자 있는 거 해볼까? 아니야 나 목소리로 잡을래. 목소리로 잡는 한 방을 노리는 듀잉 듀니 봐라. 어? 아 얘 걸렸는데. 아 근데 너무 어려워. 뭉텅이로 맞네. 여기 혼자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. 아 여기? 응. 어 알았어 해봐. 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촬영을 열심히 해주세요. 촬영하고 있어요. 이거 하고 또 다른 일본 뽑기도 할 거예요. 여기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요. 후쿠오카래. 후쿠오카. 이타다키마스. 일본에 왔으면 일본어로 또 좀 써주세요. 어, 잡아. 아, 흘렀다. 아, 이게 약간 오히려 걸리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다른 거랑? 혼자 잡는 것보다? 요즘 많은 데 가볼까요? 많은 데 한번 가봅시다. 쪽. 여러분들은 왠지 많은 곳을 잡기를 원할 것 같아요. 저도 1타 2피를 했기 때문에. 바로 뭐 듀니아의 실력 차이라고 할 수 있죠. 듀니아 세요. 오 잘 내려갔네. 하나만 잡아. 하나만. 아 나는 못 잡아. 아 나 마지막 한번 해볼까? 어 또 다른 기계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. 아 난 못 잡았어. 내가 한번 또 잡아줄게 도현아. 잡아줘. 그래도 기계 잘 내려가 재밌는데? 어.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. 라인이 잘못했어, 잘못했어 듀니는. 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아닌데요 이거? 끌어봐 같은 거. 야 이거 우리 앞에 있는 게 나오겠는데?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좀 끌어당겨봐. 어 앞에 있는 거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어, 넣어버리는 거죠. 들끌당. 오케이 들끌당. 한번 해봅시다 들끌당. 옆에 있는 것도 안 되나? 어? 옆끌당. 아 옆에 정도 될 수도 있고. 하여튼 들끌당 하려면 약간 빗나가게 들어야 돼 이렇게. 아 어. 그러면 그렇지. 못하는데? 아 이거 앞에 한 번만 하자. 그러네 다른 거 할래. 아 나 딱 한 번만 해볼래요. 네. 어, 너가 직접 해 촬영하면서 그러면. 어 당연하지. 버리야. 그쵸. 앞에 있는 거 노릴 거야. 안 될 것 같은데. 아 너무. 아 너무 빨리 내렸다. 거의 공기인데. 아니다 괜찮다. 아유. 난 귀엽 것 같다. 예 하고 또 딴 거 여기 네. 옆에도 있어요. 네 옆에 도라에몽 이거는 뭐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대요. 여기랑 이거 빼빼로잖아. 어 빼빼로네. 그치 빼빼로인데 이게 뭐 고무 같은데요. 자 설명하고 있어. 네 고무가 있긴 해. 어 빼빼로 이거 아마 기계들마다 뭐 기지코나 옆으로 끌어당기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사실 잘은 몰라요. 근데 권이가 눈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해야 합니다.
돈이 없어요. 이거는 왠지 끌어당기기 것 같은데, 악플? 아. 이렇게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도라에몽 도라미 뭐? 은단 도라미. 도라미? 도라미를 바닐라 밀크맛 두 개, 초콜릿 맛 두 개. 악플 계속 끌당끌당 할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. 지금 잘 내려갔어. 너무 얇게 들어간 것 같은데. 너무 얇게 들어갔다고? 그냥 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지, 최대한 얇게 들어가야 많이 흔들리지. 그런가요? 그래. 잘 몰라서. 이론적으로 봐, 생각해봐. 알았습니다. 최대한 얇게, 내가 봤을 때. 네. 좀 앞으로 안 먹긴 하나, 옆에 거에 비해서. 그래, 와, 옆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딱 되지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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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맞나요? 옆에 거랑 비교를 좀 앞으로 필요 없어. 나오긴 했어요, 근데. 아니요, 가운데로 들어봐.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. 아, 그럼? 어. 조금만 더. 아, 좀 많이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자. 그래. 아, 나도 뭘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, 사실. 아, 분들도 있었어. 네. 오오오. 기계가 누르네. 오오오. 미터부터 간다 이제. 어.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? 내려오고 있는 거 맞지? 어. 아니 옆으로 아예 얘가 기울였는데. 어. 아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버리면 되겠는데. 아니야? 어. 그러게요. 어 뭐야? 왜? 누르는데 지만 부분이 멈췄어. 토레바 렉 걸리는 것처럼 여기도 렉이 걸리네요. 뭐야? 역시 후쿠오카 플러스. 이거 직원 불러가지고 스미마셍 일본어 못하면서 멈췄다 됐어. 멈췄다 됐어 뭡니까? 누가 잘못 눌렀을 수도 있지. 아니야 나 제대로 눌렀어. 네네. 여러분 지금 옆에 도라에몽이라는 거 자체가 혹시 많이 바뀌었죠? 응. 그렇지. 그렇지. 내려온다.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못 들어. 아.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? 앞에 약간 좀 더 뒤쪽을 들어야 돼 이제. 약간 좀 하트 위에 하트 거기 잡아보자. 그렇지 그렇지. 위에 있는 하트 쪽쪽. 어 알아. 스티커 갖고 싶다. 그러면 귀엽지 않아요? 아니면 뒤를 들어도 되나? 그냥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. 괜찮은 거 같아. 아 뒤에 해야 되나? 뒤가 들리나 이게? 그니까 해볼까? 아니 앞에 여기 끄장 볼 수도 있잖아. 근데 뒤를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또 뒤를 하는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 뒤로 아예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. 뒤를 아예 오른쪽으로 당겨버리는 거지. 아 이렇게 잡아서 뒤 눕는다. 야야야야야 아니야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. 아 그런가? 그렇지. 똑같네요. 뒤는 아니다. 어 뒤는 아니었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. 뒤 내려갈 수도 있잖아. 오케이. 뒤는 아니었던 것 같아. 근데 앞에 집게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.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. 기계 안 되면 끝까지 내려가나? 아, 여기까지 안 내려간다. 이러면 중간을 아슬아슬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인데. 아니, 방향을 잡아야 되나? 아, 뒤를 이렇게? 어. 아, 그렇게 해볼까 한번? 어. 방향을 좀 옆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. 아 눌러볼까? 눌러도 될 것 같은 느낌. 어디를 눌러? 응 좋지. 여기는 잘 틀어. 봐봐 내가 누르기 한번 해볼게. 왠지 이쪽 집게로 저기를 누르는 거지. 누르기 과연. 어? 뒤에 닿아버렸어. 그러면? 똑같잖아. 어 누르긴 아닌 것 같아. 그래?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앞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도라에몽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어. 왼쪽 잡아봐. 아, 오케이, 알았어. 이해가 좀 빠르다. 어, 완벽한 설명. 도라에몽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어요. 부분을 제가 딱 정확하게 맞췄죠. 줌만 하면. 아, 좀 더 뒤로 들어가야 되나? 그런가 봐. 그러면 도라미 8. 도라미 8? 한번 제가 만든 마파도 바꿔볼게요. 도라미 8? 어, 도라미 8 쪽을 옆으로 틀어봐. 아니면. 알았어. 옆으로 틀려면 일로 가야 되거든. 어. 도라미 8이죠 8? 정확하다. 오, 정확하다. 근데 줌만 하면 오 어려운데. 어. 아 조금 어려워졌다. 그만할까? 아니야 근데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. 이 정도. 어디 잡아야 돼? 중간쯤 거의 내가 봤을 때. 줌은 좀 떨어지게. 도라에몽 스티커보다 약간 뒤로 가서 안 잡혔으니까. 이쯤으로 가면 어? 될라나?
들릴 것 같은데? 아아 어려워졌다 많이. 어 재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최후의 수단으로 뒤면 한 번 더 잡아보자. 잠궁이 형인데 얘가 들려있을 거 기계 자체가 눌러서 똑같잖아. 그럼 누르기로 해보자. 누르기 아까 힘들게 안 됐잖아. 옆으로 틀어버리기. 정말 정확하게 눌러버리는 거지. 그렇지. 이게 아닌 것 같아. 어? 많이 나왔지 않아? 기분 탓인가? 여러분 기분 탓이죠 이거? 아 옆에 도라에몽이나 한번 해볼까? 아니 아니야 그럼 또 오래 걸리잖아. 어.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? 그만하자. 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. 좀 더 오른쪽으로 끌어봐. 가만히 팔쪽. 아 그렇게 하려고. 걸어볼게요. 아싸리 한번 뒤를 한번 다시 들어봐. 가요. 슈롱슝슝. 아 저거 도라에몽 건들지 말고. 아 안된다 안된다. 그러지 마. 아 올라왔긴 한데. 드라마도 위드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갑자기 옆에 와서 이거 봤어요. 이거 토레바도 똑같은 게 있어서. 근데 얘가 턱이 좀 높아요. 아 찔러버렸다. 한 번만 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누르는 힘은? 근데 이거 준영이 형이잖아요.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. 여기요. 네. 조용 조용. 근데 리러코마가 더 막 너 가깝네. 리러코마 해봐야지. 궁딩이 쪽. 아 꺾고 좀 난관이야. 한번 살짝 끌어보지 뭐. 약간 끄는 힘이 있나? 1000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. 네. 네 저번 일본 영상에 이어서 2탄이었는데 아 일본이네 진짜 일본이네. 네 일본 뽑기 영상 2탄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요거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걸로. 네. 네 그래도 득템 많이 한 것 같아요. 옛날보다 훨씬 네, 좋아진 것 같아요. 제발 한 번만 뽑아줘. 옛날보다 옛날에 진짜 안 뽑혔었는데. 오 드디어 하나 가요. 하나 가요. 하나 가요. 가자요 제니기도 나이스 나이스.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마지막에 뽑은 거 이거 한번 사진으로 첨부해드릴까요? 네. 네 영상 해드릴까요? 뭐예요? 해드릴게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